서울 영등포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국가요 대행진 열기가 한층 더해가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전국가요 대행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전국가요 대행진이 주목하는 신인이나 기성 가수들의 우리 새 신보가 나오면 네. 이렇게 공개하는 코너인데요. 그렇죠. 오동과 오동피의 이 노래 어때요? 네, 이 코너입니다. 이 코너인데 아주 재밌는 분 두 분이 아,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예.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명콤비죠? 네. 오동과 오동피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자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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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어때요? 좋아요. 아, 여기 어머니는 목청이다, 뭐. 저희 오동과 오동피 코너 어때요? 좋아요. 가수를 소개하기 전에 새해도 됐으니까 예. 기분을 싹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?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. 개그맨이 무슨 시를 읊어? 코미디언 아니 코미디언은 뭐 시 읊으면 안 되는 거니 그 읊어보셔. 한번 읊어봐. 네. 세월아 가지마라 내 청춘 시들자. 우와. 흐르는 시내 문은 막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새 내 청춘 멀리 멀리 떠나. 세월아 쉬어가라. 이게 시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신인 가수가 나온다. 신인 가수가 늦깎이 가수인데 아니 얼마나 늦은데 많이 늦었지. 아니 얼마나 늦었네. 왜 늦었는지 알아? 왜 늦었는데 이 가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. 모든 좋은 일 양로원도 다니고 뭐 교도소 임원 무료공연 다니다 보니까 아 그래서 늦었구나. 양로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양로원 제가 그 위문 많이 저희 많이 다닌다 양동원에. 근데 네. 그 양동원에 이쁜이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가면 엄청 좋아해.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네. 좋아하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요. 예쁜이 할머니가 안 보여? 이상하지 않아? 이제 물어봤어. 할머니 여기 이쁜이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?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대. 이런 이런 이런. 아 왜 병원에 입원했어요?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. 이쁜이 할머니가 어저께 요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나쁜 놈들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. 할머니가 이런 나쁜 놈들 있었어? 세상에 이런 나쁜 놈. 야. 아이고. 근데 옆에 할머니들이 하나도 없어. 야, 너희 할머니 아니시잖아. 할머니들은 저 병원 안 가셨어요? 아, 아니야. 뒷동산에 다 놀러 갔어. 라이트입니다. 늦깎이 가수 이런 가수일수록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죠.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네. 좋은 가수가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재중 씨가 노래를 합니다. 세월아 쉬어가자.